94페이지 3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오케이, 내용 요약한 거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자, 세 번째.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cut in front of는 avoid, accident, garbage, be full of, frustration, disappointment, look for, dump, reaction, friendly, 다정한 친절한, let, guy, deal with, move on. 계속 움직이다, 이동하다, 그런 얘기죠. 자, 본문 들어가 보기로 하자. 본문. 1 morning, 어느 날 아침, I was in a taxi. 내가 택시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cut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끼어들었어요. 택시 운전수가 stepped on his brakes, 그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 하면서? 사고를 피하면서. 콤마 뒤에 ing 나왔겠죠. 분사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the other driver, 오히려 끼어들기를 한 그 다른 운전자가 shouted something rude at us, 우리에게 뭔가 무례한 소리를 질렀다 이거지. 그 rude가 형용사인데 sing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형용사가 그 뒤로 가잖아, 그렇지? 뭔가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B가 있는 문장으로 가서 What really surprised me was, 자, 여기 was 앞에까지가 주어 자리지? What은 언제 쓰는 거라 그랬어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 선행사가 없이 쓰이고 got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What 이후에 주어 없잖아. 정말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택시 기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He just smiled and gave the guy a friendly wave, 그랬어요. 여기 and 뒤에 gave하고 and 앞에 smiled가 병렬로 쓰인 거죠. 그 기사님은 그저 미소를 띄우면서 다정한 손짓을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 내가 물어봤어요. Aren't you angry? 아니, 화 안 나세요? 그랬더니 That guy almost killed us.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이 거의 우리를 죽였잖아요, 저놈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That's when the taxi driver explained this garbage truck theory. 그때 바로 그때 그 택시 기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다. 무슨 설명을 해줬어요? 그의 쓰레기 트럭 이론을 설명해 주었다, 이런 얘기지. 당연히 이 뒤에는 그가 설명해준 쓰레기 트럭 이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특정 소수지겠죠. I like garbage trucks, 쓰레기 트럭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 They are full of frustration, anger and disappointment. 그들은 be full of, 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좌절과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they are always looking for a place. 그들은 항상 찾고 있다는 거야. 뭘 찾아? 어떤 장소지.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when somebody tries to do this to me, 누군가가 이런 일을 나에게 하려고 할 때 I just smile and wish them luck. 나는 그저 미소를 띄우면서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준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같이 열받는 경우가 되게 많지. 선생님도 고속도로에서 아니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들잖아요. 그거 진짜 깜짝 놀라거든. 너도 아빠 엄마하고 차 타고 갈때 혹시 누가 차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실 때 아빠 엄마가 욕하는 거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사람 본능적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거든. 어이씨 막 이게 아그 열받는 거야 막. 아이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새끼 저거. 심지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자기 신자들을 태우고 새벽 기도를 가. 예배 다 끝나면 또그 목사님이 승합차로 또그 성도들을 데려다 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예배 때, 아, 인내하고 너그러운 마음 갖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했는데, 가다가 누가 껴들기란 거야. 어, 저 새끼 저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간적인 위협을 느낄 때 이런 기사님처럼 저런 생각 갖기가 쉽지가 않아. 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비상등을 막 켰거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이거 헤드라이트 같은 거막 켰어. 비상등. 그러면 이거 깜빡깜빡 하는 걸 키거든. 아, 미안, 미안, 이렇게. 어, 근데 그 시키는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더라고, 갑자기. 나도 같은 속도로 갔으면 부딪힐 뻔했어. 어, 깜짝 놀랐던데 또 일로 피했지. 이게 또 막초창으로 해? 근데 그럴 때 정말 재수 없어 갖고 잘못 만나잖아? 그때 내 차에는 아이나비가 안 달려 있었어. 아이나비 달려 있었으면 그 바로 신고하면 얘는 보복 운전이라든가, 어? 무슨 교통 방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지. 내가 달아놓은 것도 없지. 분명히 깨돌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감정대로 하잖아? 그럼 계속 위협하는 거야. 갑자기 팍 앞으로 껴들고. 그럼 이렇게 또딴 차선으로 팍 쫓아오고 또 깨돌게 하고. 그게 될 수가 있어. 가끔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러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야구방망이 갖고 내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 아, 지금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아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그런 기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야기한 이 사람처럼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택시 운전을 한 6개월 했었는데, 나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질 않아서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지는 않았어. 근데 술 많이 취한 사람 탈 때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중에서도 돈안 내려고 하는 사람. 아주 힘들어. 또 그게 여자일 때더 힘들어. 왜냐면 함부로 손 잡, 이렇게 뭐 어디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 근데 파출소 한번 간적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못 대니까 펭수 쓰라니까, 술이 세가지고. 그 어지간히 술 먹어도 내릴 때 되면 손님 다 왔습니다. 뭐, 그러면 차 뒤지고 내려야 될거 아니야. 뭐 이리로 가라고 그랬다가, 뭐, 절로 가라고 그랬다가. 아, 이거 진짜 잘못 걸렸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누가 지갑을 두고 내려요, 뒤에. 그러면, 빨리 내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일부 기사님들은, 일부야, 일부. 일부 기사님들은, 못 봤는데? 근데 거기 중요한 거 있거나 뭐 그러면 돈만 쓰는 거지. 나머지 버리고. 핸드폰 같은 건또 함부로 못 하지. 지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또 운전하다가 뒤에서 트럭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사고를 당한 적도 있지. 트럭이 와서 부딪혀나 조금만 툭 쳐도 차마큼 날아갑니다. 뺑! 그래서 한 3주인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친 건 없어. 그 차도 브레이크 잡다가 이렇게 툭친 거기 때문에.
기사들은 조금만 그런 일이 생기면 자빠져 놓는 거야. 보험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택시 안 해도 일당이 다 나와. 택시하고는 사고 안 나야 돼. 택시하고 특히. 선생님 경험으로 아주 오래전 일이지. 힘들었어.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2시까지야. 난 낮엔 창피해서 못하겠다. 근데 어차피 새벽 지나고 나면 또 낮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기 쉽지가 않고, 뭐 급할 때 그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려워. 그때 좀 어려웠어. 경제적으로 많이 사업하다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택시기사 얘기 나오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When somebody tries to do this to me,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 쓰레기를 버리려는 일을 할 때, 나는 그냥 미소를 띄우면서 행운을 빌어줍니다. 이런 얘기지. 자, his words, 그 기사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made me think, made 사역동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 think 나온 거죠. 내가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나는 letting people dump their garbage on me. 여기 let 사역동사지,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쓰레기를 나에게 버리도록 허용을 하고 허락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얘기지. 허락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죠? I decided to start doing things differently. 그 내가 결심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제 when I have to deal with people, 내가 사람을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뭘 해야 돼? deal with, 다루어야 할 때, 다루어야만 할 때. 어떤 사람을 다뤄야만 될 때, 여기 who, are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 who, 그 뒤에 are가 생략된 거지.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사람을 다뤄야만 할 때, I just give them a friendly smile and move on. 내가 그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띄우고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이런 얘기지.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잘못하면 너 희죽거리고 지금 웃고 가냐? 놀리냐? 이럴 수도 있어. 진정 어리게 해야지, 그렇죠? 진정 어리게.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여기도? 오케이.